미안해라는 드라마를 네, 눌러서 3596 아, 위에 주소. 교육부가 좀 입체적으로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어요. 그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화해하세요라고 말해도 안 되잖아요. 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시사 60분,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보다 적나라한 실태를 낱낱이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PD였습니다. 중간 좀 찍어서 건너가 보니? 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아이는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어 있고. 용서를 받기 위해 오셨다면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여러분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유진이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우리 유준이가 깨어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네, 잠깐 빠져나오고 여기서 어머니들이 이러거든요. 그 무엇이든 다 해드릴 테니 애가 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염장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피해 학생 엄마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용서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 다음.